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환해졌어요 뭔가. 네, 자켓을 안 입었더니. 네,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네, 김디모데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짠 듯이 화이트. 네. 그래요? 아, 그러네요. 보니까. 네. 예. 네. 많이 쉬었더니 큰 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쉬게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예. 네. 아, 근데 이 뉴스는 너무나 참담하고, 네. 뭐랄까요. 아주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 안 믿었잖아요. 아, 이게 과연 가능한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보자분들을 뭐 못 믿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어서 정말 취재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좀 보고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키운다는 훈련의 일환으로 자신의 대변을 먹게 하고 공동묘지에서 매를 맞거나 트렁크에 갇혀 있도록 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는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으로 김명진 목사가 담임하는 빛과 진리교회 얘기입니다. 청년 사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이 교회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교회 조교 리더들과 또 리더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교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의 내용입니다. 대변을 먹으라거나 공동묘지에서 매를 맞고 트렁크에 갇혀 있으라는 지시도 있었죠. 무더기를 먹고. 낚시는 용품점 파는데 가면은 그런 구더기를 이제 팔아요. 근데 이제 무슨 훈련이었는데 환란인가 이제 그 운동장을 한 50바퀴인가 100바퀴인가를 돌고 그 다음에 그 지친 상태에서 그 구더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더기를 매 맞고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못 자고 그 육체적인 가학, 그 자매 쪽은 더 심하고요. 그 훈련을, 매맞은 훈련을 하는데, 마무리 공동묘지에 가서, 그 중앙에 엄청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2시 넘은 시간에, 4, 5명이 향교를 가서, 우통을 잡았고, 39대를 맞습니다. 이 채찍이나, 그 허리띠로. 돌아가면서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LTC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등걸이로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지 못한 훈련 같은 경우, 뭐, 한 2, 3일 정도 잠을 안 잔다든지, 똥을 먹는 훈련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내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피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쉬운 것만 하나. 이번 텀에 똥을 드시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음식물쓰레기랑 똥을 먹으라고 해서 언젠가는 똥을 먹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똥 먹을 만한 그 아이템, 그 훈련 항복이 나올 때 아, 똥을 먹어야겠다라고 했지만 훈련한 걸 보니까 똥을 굉장히 늦게 먹었더라고요. 요플레 숟가락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너무 바쁜 날이었고 근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된장도 못 먹었어요. 아, 난 똥까지 먹었다라는 것에 자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치스러워. 그렇죠. 수치스럽고 나는 그러니까 똥보다 더럽다는 건 동의가 되지만 어떤 좀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애들은 자기 혐오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김병진 목사는 이러한 훈련들이 다른 교회에는 없는 훈련이어서 생소하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보다 퀄리티가 높은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 예시를 주시잖아요. LTC라는 훈련을 하실 때요. 근데 그거는 각 그 어느 단체마다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특성들이 있듯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25년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벌써 문제가 됐죠. 우리 교회를 의미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를 의미하려고 하는 세력이 어디인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건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겁니까? 뭐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꽤 여러 분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가장 큰 거대 교단에 있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그게 벌써 문제가 됐죠. 이건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무슨 뭐 게이바 같은 데서 전도하기 뭐 그거는 자제한 그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네. 자기네들이 오늘날 그 크리스천들이 핍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핍박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련을 간단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네. 뭐 의도적으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원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거지 그걸 우리가 그거 네.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 근데 목사님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교회가 말리셨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던데요 보니까 기자님 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알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리더십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세요? 네. 어떤 교회 다니세요? 정상적인 교회 다닙니다. 기자님은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약간 퀄리티가 높은 것뿐이지 우리 기자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김명진 목사는 이 훈련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용기 있는 교인들의 자발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교인들에게 예시로 줬다는 훈련 내용과 훈련 과정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교회 측의 말은 신뢰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2018년 10월, 훈련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여신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2년째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인데요. 우리는 그들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잠깐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안녕하세요. 하나 볼게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너무 좀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때 앰뷸런스를 바로 안 불렀다고 들었었어요.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의 의사출신은 안 돼요. 안 되시고? 네네. 그냥 기본적인 것들 하면은 뭐 싫다 좋다 이런 들은 되지만 빛의 진리 교회가 지금은 그러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빛의 진리 교회가 좋아 싫어. 아이고. 네. 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길래 제가 그 담당 리더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교육받는 과정에서 좀 혼내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쓰러지기 얼마 전에.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네. 한 성인이 누구한테 혼나고 그래야 되는 거 기가 막혀서 이제 그걸 당당하게 또 얘기할 정도로 많이 혼나셨어요? 진절이 진절인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틀 동안 1시간짜리 운동 훈련을 받고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통 6개월 코스인데 네. 보통 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새벽까지 이루어지고 그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 교육 받는다고 동의, 남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제가 안 해주려고 했지만은 하도 사정사정 하길래 해줬는데 교육 내용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교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3, 4년 동안 제 생일을 차려먹어 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봐. 네.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지금 고소를 했고요. 작년 11월, 12월 그쪽 담당자들한테 제가 내는 헌금을 다 달라고 했거든요. 네.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내가 교회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는 헌금을 다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제가 보상을 요구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충격적인 점은 또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교인 중 한 명은 당시 교회가 구급차조차 즉각 부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인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훈련,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쓰러져 계셨고 의식은 조금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되게 다급해 보여서 119를 바로 불러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교회에 한의사분이 계신데 그분 오시기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 자매님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막 머리가 떡져 있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바지가 다 젖으신 거예요. 바지를 구해와라, LTC한테 구해와라 이래서 바지를 막 갈아입히고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막 발이 차다, 뇌경색이다 이렇게 한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교 리더도 뇌경색이 왜 오는 거냐 그러면서 막 발을 이렇게 조금 주무르더라고요.
그러면은 병원에 뭐 가야 하냐 이랬는데 안 가도 되는데 혹시 안 갔다가 가족들이 나중에 왜 안 보냈냐 할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 끝나고 차에 태워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막 이렇게 리더들이 막 그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 사람들이 좀 지혜 있다고 자기네들이 지혜 있다고 리더급이 되신 분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런 대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조차 리더에게 품게 되는 의문을 쓴뿌리로 여기고 가장 먼저 자신의 리더와 상담을 했다는 목격자. 되게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초유 메시지에 계속 쓴뿌리에 대해서 리더들이 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메시지를. 네. 그 쓴뿌리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 안에 쓴뿌리가 그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교회가 이 정도밖에 대처를 못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게 쓴뿌리가 돼서 나도 체력이 안 좋은데 내가 만약에 ATC 훈련을 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쓴뿌리를 해결하고자 저희 리더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리더를 판단하고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모임을 막 비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도록 훈련받았으며 점차 리더와 탑리더인 목사를 의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이 4단계 교제라는 시스템이 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리더십과 교제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한마음 하나됨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 리더라는 사람한테 나의 그 정말 부끄러운 모든 걸 고백하고 나면 이 사람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리더십과 그 주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끔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들한테 그런 죄자백 심지어 잠자리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해요. 저희 와이프도 저희가 그걸 봤어요. 충격 먹었었는데 꼭두같이 인형 같을 때는 뭐 수련회가 보통 한 2, 3일 정도 이제 하거든요. 그럼 2, 3일을 위해서 보통 직장인들은 다 이제 휴가를 내야 돼요. 휴가를 내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키멤버들은 키멤버 수련회라는 걸 또 가져요. 근데 그게 거의 3, 4일 거의 5일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라고 해요. 그거를 못 내면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질들이 많죠. 근데 회사에서 이제 아웃된, 잘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했다라고 영광이면 훈장. 야, 나는 이렇게까지 우선순위 된 사람이야. 네. 이 정도 돼야 리더십 될 수 있어. 그리고 리더십도 자, 뭐 예를 들어서 A 형제님 ATC 훈련하면서 직장 이루셨었죠? 몇 번 이동하셨죠? 두세 번 정도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주제인 거니까. 그럼 교회 앞에 살면 사실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면 인간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혼자 있던 거예요. 그냥 죄책감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냥 말로 누르는 거. 정서적인 학대가 되게 심했고 점점 비정상인으로 만들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친 나오기 전에 최근에 상태가 어땠냐면 그 4년 동안 점차적으로 제가 리더한테 모든 걸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 뭐 영화 보고 책 보고 이런 것까지 다 상태가 되는데 네. 언니 이거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게 되니까 나중에는 리더가 답장이 없으면은 하루 동안 답장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리더의 조언이라는 거를 들어야지 내가 그 조언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통과 전에는 하나님한테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뭐 기도를 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해야 될 걸 리더한테 다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주님의 비중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저는 진짜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 하던 사람인데 늘 리더와 상의하고 리더에게 의존하도록 훈련됐다는 교인들. 결국 그 복종은 최고 리더인 김명진 목사를 영적 아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한테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을 하고 여기 좀 이상하다. 왜 가르친 대로 안 하지? 그리고 점점 이 탑 리더란 사람을 거의 뭐 신격화하는 수준까지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이렇게 먹다가 이거를 이렇게 줘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예요. 왜요? 병이다. 아 이거 목사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신이 주신 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먹다 남은 거를 지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요 돌려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저도 이거 안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치반에서 이제 준 것도 아니고 먹다 남기고 간 거예요. 근데 리더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달려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꼴을 새로운 새신자가 본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네. 오렌지를 이렇게 자꾸 음식을 던져주는 걸 잘 하는데 책상에 맞고 떨어졌거든요. 땅에. 이거를 이 여자들이 그걸 자매들이 그걸 먼저 주워 먹으려고 해서 누군가 주워갖고 넣었는데 그거를 입에 너 혼자 넣었다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좀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200 몇십 명이 삼계탕을 먹는다면 같은 삼계탕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만 오골계 따로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따로 요리해서 되게 좋은 것만 먹는단 말이죠. 이게 뭐지? 예수님이 이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평창에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세우고 김치공장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농장도 세워서 이 전 교인들이 거기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그 왕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평창에 엄청 땅을 많이 사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평창의 태도로만 알 수 있는 게 네. 목사님은 예수님 같으신데 물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신분이 있냐 인간 다 똑같다 인간은 네. 죄인이다 근데 목사님은 다르다 목사님은 다르시다 네. 목사님을 대하는 그런 어휘나 그런 게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대할 때 다루는 언어 같은 거 많이 써요 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김명진 씨라 그러니까 네. 몸을 떨어요 막 경기 이렇게 경기 만약에 이것이 계속되면 제가 우리 노회 부노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노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예요. 심지어 평화나무의 통화에서도 당당하게 제보자들이 음의 세력이라고 주장한 김명진 목사. 수년간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제자라고 여겼던 교인들을 단번에 음의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명진 목사. 그의 마음은 과연 예수의 마음인 걸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취재한 부분에 정말 기본적인 아주 최소 부분을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분? 이 네. 교회의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흡동. 네. 합동. 네. 보통 네. 저희가 합동이라고 많이 발음을 그러죠? 합니다. 똥. 네. 네. 근데 네. 교인에게 이 뭐. 구덕이 네. 그 배변된 거 이걸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교단이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교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루밍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철저하게 노예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서려 있는 것이고 이 그루밍 성폭력 네. 이건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예.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사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네. 그루밍 그럼 전문 교단 뭐 이렇게. 아 그러네요. 그게 또 저 네. 따지고 보면은 여성 목사가 불가능한 이런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이제 평양 노회고 본인이 부노회장이고 이제 노회장이 될 사람이라는 거를 교인들에게 굉장히 어필하거든요. 근데 그 노회가 길자연 목사가 있는 노회. 전병우 목사를 손방망이 처벌했던 맞습니다. 그 노회 맞습니다. 오해 중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것을 했었고 아니 제 아버지가 대한예수교장 노회 통합 측 서울 노회장 하셨어요. 노회장이 뭐 대수라고 그러니까요. 어? 총회장도 아니고. 근데 그 노회장이 네. 되는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교단 그 노회에서도 좀 아웃사이더였어요. 원래는 그 평양 노회는 길자연 8호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분은 아웃사이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뭐 카이캄에 잠깐 갔다 오셨던데요라고 했더니 카이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교단. 한마디로 독립교단. 네. 교회 연합. 네. 네. 그러니까 뭐 아 거기가 좀 건강한 교단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추천도 해줘서 그러니까 그 정치 교단이 좀 정치화 되어 있는데 나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서 내가 거기 잠깐 갔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를 너무 원해서 교단에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처음에 말을 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예, 목사님 부노회장 안 시켜줘서 나갔다 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전됐다. 그런데 아주 틀린 얘기는 또 아니고 이렇게 또 시인을 또 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뭐. 이 만행에 비하면은 뭐 그 정도적인 말 바꾸는 건 뭐 애교지 애교. 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하지도 네. 않아요. 목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그 카이로스 보시는 그 네. 시청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드리면 왜 평양로회라고 하는 그 평양이 그 예전에 6.25 전쟁 네. 그 시기에 평양에 있었던 그 예장 합동 그 세력들인데요. 네. 통일되면은 다시 이 평양에 가서 노회를 하겠다 이제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 평양에 있던 분들이 내려와서 그 이름을 그대로 평양 노회라고 이제 네. 쓰고 있습니다. 뭐 함남 노회, 함북 노회, 뭐 네. 평북 노회, 평남 노회. 예. 네. 그래서 이 이름 쓰는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왜 갑자기 북한 지역 그 이름을 한국 남한에서 노회 이름을 쓰냐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없어요. 예장 통합에도 평양 노회 있거든요. 네. 이북 노회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없습니다. 왜냐? 혹시,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문익환 목사가 있었던 교단이고 또 통일 운동에 있어서 그 어떤 교단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북에 교회가 없고 통일되면은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복원한다. 이 자체가 정복 논리라는 네. 거예요.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네. 때문에 뭐 이북 노회가 전혀 없습니다. 기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노회는 지역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평양 노회라는 거는 그 지역에 좀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모여 계신다는 느낌도 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예컨대 이제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A 지역 노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노회인데 여기서 무슨 분주가 났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노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 하면은 탈퇴를 하면은 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북 노회. 이북 노회는 뭐 정해진 지역이 없잖아요. 예. 분단된 상황에서. 그래서 그 노회에 가입하면은 전국 어디서든 다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가입하는 용도로 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나쁘게 보면은 사고 친 사람들의 피난처로 작용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유난히 또 평양 노회에 또 문제가 됐던 목사들이 또 많이 모여 계시다. 길자연 씨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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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병우 목사도 있고. 전병우도 평양 노회네. 평양 노회. 네. 그 교회 전병우 목사를 이제 옹호해 주는 방망이 두들길 때 그걸 한 교회가 빛과진리 교회였어.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많은 기자들이 빛과 진리 교회에서 정병호 목사를 만났죠. 만날 수 있었죠. 예. 네, 그런 스토리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예. 되게 뭔가 본인이 계속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 목사님 교단 탈퇴했다가 오신 거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단한 조력자가 그런 걸 아는 걸 보니 저에게 대단한 조력자가 있는 것 같다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 검색만 해도 나오는 얘기. 검색만 해도 나오는 네. 얘기인데. 네이버가 도와줬습니다. 자꾸 조력자가 있다고 하시고 네. 이렇게 제보자들에 대해서 계속 음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계신데 이분이 아들이 아직 그 교회에 남아있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뭐 음해 세력이다, 신천지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지금 분석하니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틈만 나면은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다 뭐 신천지, 뭐 그 계열의 사람들로 매도하고 말이죠. 오해하는데.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하는 짓이 신천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요 보니까 리더십 과정을 통과했거나 그거를 겪었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그 교회의 신도로 목사를 굉장히 잘 섬겼던 분들인 거죠. 그럼 그런 정성까지 한 분이 만약에 신천지라면 지금 신천지가 공을 세운 겁니까? 그런 그 말이에요. 어떤 치명적인 점들을 신천지도 똥은 안 먹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은 계속 제가 그분으로부터 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는 처음에 제보 받은 분은 그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재정 문제를 사실 제보를 받아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였어요. 우리 저 권지혜 센터장께서는 그 단수의 제보자만으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복수의 제보자 혹은 복수의 증언 또 증거로 기사를 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십 명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저도 한 11명 정도를 만나거나 통화를 했는데 사실 그냥 가볍게 몇 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보통 최소 30분에서 1시간, 2시간씩 사실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걸 또 다 녹취로 풀어요. 텍스트로. 네. 그래서 읽다가 정말 그 시간 다 가더라고요. 손가락이 사실 저리도록 그렇습니다. 취재를 풀어서 그렇게 복귀까지 해가면서 이 취재한 대상의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또 굉장히 무게 있게 청취한 결과가 이 기사입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별로 한국교회 그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의 행태들이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살다 똥맥인 목사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김명진 목사가 이 계속 그 사전 영상에 보면은 자기 입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종용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 책임 전가를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다 부인하진 않으세요. CBS도 이번에 팩트체크를 하면서 더 기함한 게 부인은 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자발적이라고 하면서 이게 아니 자발적이라고 하면 책임이 없습니까? 막 못하게 해야지.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시켜요. 새벽에 자꾸 이렇게 자매들 네다섯 명씩 그 양수리까지요. 걸어갔다 새벽무인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행군을 하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도 그런 행군할 때 아니 그렇게까지 안 가요. 양수리까지 어떻게 가. 그것도 밤에. 그렇죠.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김명진 목사가 계속 얘기하는 워딩 중에 제일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이 모든 책임 전가를 교인들한테 돌리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인들이 똥 먹고 빠 따로 치는데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 목사가?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증거를 보셨지만 예시 목록에 그런 기가 막힌 목록들이 다 있잖아요. 남이 토한 거 뭐 얼굴에 바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이거 예전에 그 강남대 어떤 교수가 똥을 먹였어요. 조교를. 아,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는 구속됐어요. 감옥 갔어. 그럼 이게 법적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제기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는 몰랐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취재 들어갔을 때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있었다는 일 아닙니까? 인지했고 교회 대표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묵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음해야? 없는 사진을 갖고 얘기해야 음해지. 어?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더 놀라운 게 이 교회 김명진 목사가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석박사 굉장히 많고 엘리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바보냐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에 진짜 엘리트들이 많으세요. 막 교수도 있으시고 뭐 박사도 있으시고. 아니 만민중앙 선교지회 대학 총장도 다녔어요. 네. 저기 그리고 선교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엘리트 분들이 배웠다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빠지시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네. 제가 지난 시간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종교 중독 예. 전문가. 종교 중독입니다. 이게 네. 특히 이런 그 엘리트 그룹들 그리고 이렇게 소위 배웠다는 분들이 이런 곳에 빠지는 게다가 또 여기 교회 청년들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에 대한 진중한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특히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경우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녀봤지만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에 왔더니 와 여기는 막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욕망의 근원에 대해서 목사님이 비주얼 좋은 목사님 막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일종의 엑스터시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스펙과 이런 거를 내려놓고 그 시스템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자신을 어떤 이제 혹사시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신앙적 성숙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시스템 같은 건 일반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따로 구별됐다. 이러한 그 심리적 그 기반 가운데 네. 하나의 그 엑스터시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그 만족감이 네. 본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열성적 신앙으로 둔갑되는 거죠. 네.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보니까 네. 서서히 그루밍이 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이 교회는 그냥 자발적으로 여기 교회가 있냐 내가 다녀봐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토요 모임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OT반이라 그래서 6개월을 네. 지냅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뭐든지 다 잘해준대요. 근데 이게 신천지와 수법이 굉장히 비슷한 게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 신천지 수법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들어보세요. 이래놓고 신천지를 비난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신천지에서 저작권으로 걸면 어떡할 거야. 아, 그 생각은 못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신천지가 그 사람의 니즈, 뭐 백그라운드, 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접근하잖아요. 이미 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법이 빤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에 그거를 다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게 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지. 그래서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막 채워주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더 열려서 점점 내놓게 되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는 자기가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 사실 리더 그룹들은 알고 있는 거고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TP, PT,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진짜 실제로 이제 리더십과 1대1 관계를 여기서부터 맺게 돼요. 네, 그러면서 리더가 일주일에 뭐 한 번씩은 항상 만나고 그때 이 밥을 사줄 때도 항상 자비로 다 사주시더라고요. 예, 뭐 들어주고 막 이런 걸 또 케어를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FT 과정 되고 뭐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본인도 이제 리더가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HTC라는 어떤 헬퍼 트레이닝 코스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남을 잘 돕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전도에서 열매를 맺는 거를 두 번을 하는 거예요. 2회를. 그러면 이걸 이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평 이동이 여기서 또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데려와서 열매를 맺고 나면 이제 그 ALTC라는 게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리더십 코스예요. 예. 이것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게요. 일단은 HTC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럼 LTC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한 30명 되면 이 중에서 10명에서 12명을 추린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 계속 됐는데 제비뽑기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갈급해지지. 갈급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안 뽑아주는 예, 거니까 선택하지 않는구나. 네,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갈급하고 뭔가 조바심 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미 근데 이거 해서 대체 뭐가 좋은 거 있어요? 이거에서 그 좋은 게 뭐예요? 리더가 되면 예. 굉장히 그 교회에서는 지혜자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리더에게 복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리더시고 네. 제가 이제 훈련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의 모든 것을 상담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와의 사생활에 관한 것까지 결혼한 기혼 여성은 남편과의 성생활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오늘 영화 봐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아, 제가 오늘 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인해도 될까요? 이런 것까지도 그 노예로 삼는군요. 이런 것까지도 허락을 받고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혼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고. 그 멘탈 관리 팀도 있어요. 이게 뭐 리더한테 멘탈 관리 팀이요? 네. 그 멘탈 관리 팀에 들어갔다가 정말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뛰쳐나오신 분도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 이제 병원에 계신 분 있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 그분도 그 남편분이 기가 막혀 하셨던 게 뭐였냐면 얘기를 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날 자기가 좀 혼을 냈다는 거예요. 리더분이. 그럼 사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좀 혼을 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자, 정말 이거는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 노예로 하여금 또 다른 노예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군림하게 만드는 이거는 종교가 네. 아니라 이거는 뭐 범죄 서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리더십을 통과하면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있고 교인이 몇 명이나 됐는데 3,000명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거의 1,000명이고요. 목사, 김명진 목사는 1,000부장입니다. 천부장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김명진 목사님 영적 아비같이 되면서 떠받들어진다는 절대 거죠. 우상화 되겠네. 문제는 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만 복음이 있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예. 제가 만난 그 제보자들 한결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김명진 목사를 우상화하고 있고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아니, 있는 것처럼 그럴 생각이 수밖에 되겠고. 없죠. 똥 먹고 빠 따맞고 구데기까지 먹었는데 그런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죄자백을 그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실수를 해서 내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는 그렇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 갖고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 이게 나의 어떤 성화되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성화. 알고 보니까 예. 이렇게 죄 자백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 공개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일찍 이것을 이제서는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 쓰러지신 자매님 뇌출혈로 네, 뇌출혈로 예. 쓰러지신 자매님을 목격하셨던 분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자매가 쓰러졌는데 예. 리더십들이 모여서 병원에 보내는 이 많은 이 막 계속 의논하고 있고 뭐 아니, 하면, 안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오히려 이분이 자기 리더가 언니가 이 몸을 일으키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누워 있으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고 아 역시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역시 50대는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본인은 너무 비아냥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비아냥처럼 생각하는 자신이 네.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이 돼서 그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리더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어떤 죄자백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자백을 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 그 리더가 너는 리더를 믿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아 왔는지를 이제 느끼고 이제 깨달으셨는데 그때는 정말 안 들리더래요. 이분이 사실은 어머니도 그쪽에
전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분이 되게 그래도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현대종교 쪽에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자기한테 구원을 들어봤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어떤 조언을 듣고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때는 이 얘기가 전혀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얼마나 베일링에 쌓여 있냐면요. 일반 교인, 일반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와 교인들이 들어가서 보는 홈페이지가 좀 달라요. 달라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멀쩡해 보이던데 아 내부 들어가면 다르군요. 뭐 꼬감쓰기 뭐 이런 거, 꼬투리 감사 이런 거 이제 내부 사람들만 아이디 치고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유튜브랑 인터넷에 쳐봐도 웬만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 김영진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진행한 영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 카이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도대체 왜 똥을 왜 먹이고 이런 훈련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좀 종말론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때쯤이 되면은 이 세상에 큰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하나의 그런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시기에 오면은 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정부가 탄압하고 핍박하면 이제 뭐 결혼이나 자식 보호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놓일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뭐 핍박이나 고난받을 일이 많지 않으니 뭐 연습을 하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저한테 핍박받아봤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아니 그 이렇게 똥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 구조가 굉장히 불이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편이 돼주고 같이 비도 맞아주고 때로는 같이 싸워주는 그런 일을 하면요. 그 고난 옵니다. 핍박이 와요. 그걸 차라리 하세요. 값어치 있는 고난 아닙니까? 똥 먹는 이런 몰가치한 고난을 왜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그 누군가 막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막 이렇게 혐오를 당하고 있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같이 서주면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핍박받습니다. 차별당하고요. 네, 이 교회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굉장히 환대해주고 나의 어떤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의자 같은 것도요 다 제각각이래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뭐 기부받고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채워진 거죠. 되게 가난한 교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그러니까 와 이 교회는 정말 되게 답답할 정도로 성경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으세요. 김명진? 네. 목사님 사례비를 안 받는데 딴 건 또 어디서 챙기겠지. 되게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명박도 제가, 월급 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머 목사님 사례비도 안 받는데 어떻게 생활하세요? 라고 했더니 기초생활그래도 자금으로 교회에서 60만 원씩을 준대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대신에 내가 사례비를 안 받는 대신에 계속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옮겨가서 지금 전노동까지 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몇 번 이사해서 전노동까지 온 거다. 사례비를 안 받는데 돈을 모으셨다고요? 제가 그 어떤 기자분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저희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교회에서도 안 받고 평안남부에서도 안 받아서 되게 짜증나요. 딴 데서 보니까. 아니 근데 너무 짜증나요. 노동자 권리를 되게 못 찾게 만드는 이사장님이신데 이사장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 나는 어쩌라고. 아니야 딴 데서 보는 데 있다니까. 아무튼요. 근데 본인 또 다른 데서 버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교회랑 이것만 한다 그러면 오소 수업이 나와서 뭘 이제 어떻게 돈을 버실 거예요. 근데 김명진 목사 다른 걸로 돈을 버시는 게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수입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전을 하셨단 얘기예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그 교회에는 무슨 지정헌금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그루밍이 된 교인들이 목사에게 저는 얼마나 사실을 헌금을 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전 도리어 그게 자기가 뭐 60만 원만 받는다 이러면은 교인들이 아 목사님 이거 좀 받으시죠. 아 이거 뭐 좀 그 도서 구입비라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나는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 봅니다. 교회는 약간 추적도 안 되는 돈 아니에요. 계속 뭐 헌금에 뭐 나의 어떤 월급의 90%를 드리기 뭐 이런 것도 다 훈련으로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지정 헌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는 정말 가난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교회 규모 정도면 연봉이 원래 2억 정도는 될 거다. 그럼 내가 편하게 그거 받지. 아니 청년들 드리고 사역하시면서 연봉 2억을 생각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니세요. 2억 5천 정도 되는 차가 있고 거기에 벤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무슨 차는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재밌습니다. 이 얘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가정이 뭔가 부부관계가 어려웠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이 되면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나한테 준 차라서 이거는 교회 헌금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거 그러니까 없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차를 탄 거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보통 반지하에서라도 차는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러고 검소한 것보다는 그렇게 약간 그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청년 선교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형이라고 아이고. 아니 근데 나는 더 웃긴 게 그런 사람이 CBS로부터 자기가 엄청난 검증을 받았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이거 CBS를 또 방패막이 삼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CBS가 검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CBS가 그건 나름대로 큰 조직입니다. 거기 보도국이 따로 있고 선교국이 따로 있는데 선교국에서 그 검증일을 할까?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CBS나 CTS나 극동방송이나 돈을 주면 설교 틀어줍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단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돈을 주면 틀어줘요. 근데 돈을 주는 사람한테 뭔 검증을 해? 검증을 하긴. 아니 광고주 검증하나? 방송에서 제가, 신문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보도 나가기 전에 이제 CBS에는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 보도가 될 것 같은 게 알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럼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고요. 본인들이 왜냐면 김영진 목사가 계속 저한테 서너 개월씩 검증을 한 거라고 했어요. 뭘 검증을 해? 그래서 제가 누가 했는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기자가 알아서 찾아봐라 그랬고요. CBS랑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통화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한 설교만 몇 번 들어봤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설교 기존 지금 설교 프로그램 나가는 거 말고 원래 다른 프로그램에 설교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려고 첫 촬영을 마쳤었거든요. 그날 교인들 10여 명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작진들이 굉장히 벙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올 때 혼자 오거나 한 명 정도 데려오는데 청년들을 대동해서 오는 목사님은 여지껏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 이상했다 이렇게는 얘기해줬었고 CBS는 제 발빠르게 모든 프로그램을 싹 내렸습니다. 네. 네. 제가 분명히 좀 얘기하자면은 또 방송사에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이제 바꿔야 돼요. 돈을 주면 틀어주거든요. 이게 무슨 좋은 설교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설교를 들려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겠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문제 있는 목사일수록 그걸 방패막이 삼으려고 많이 그렇죠. 들으려고 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람들이 CBS에서 설교가 나오는 목사 하면은 그 자체로 갖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이 목사는 괜찮다고 CBS가 인증을 한 거구나. 인증을 한 거구나. 이렇게 다 묶여가 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 방송 종사자들이. 그래도 저는 CBS 보도국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선교국과 보도국은 좀 온도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본래 그 교회를 취재해달라고 CBS 종교국 기자들에게 요청이 왔었대요. 수년 전에. 네. 그런데 기자들이 그 교회를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CBS 특히 이단 전문 기자. 네. 그래서 아 이거 우리 내면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지 말자고 했고 네, 네. 그래서 그때 보도를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이 목사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저기 저는 앞으로 이
방송 전파를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 전파는요, 국민들이 위임한 겁니다. 그걸 왜 자기들이 그걸 갖고 영업을 해요? 이거는 전파 매매 행위입니다. 이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예, 물론 이 종교 방송이고 하니까 그 특수성 네. 때문에 누가 직접 뭐 이렇게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네. 또 법망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 보이더라고. 네. 그러나 이래서 예를 들어 CBS에서 CTS에서 그 목사 설교가 나갔단 말이야. 이거 이 교회 이 목사 괜찮겠구나 하고 거기 가서 똥 먹어봐.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네. 그리고 이제 김영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반 교인 모티 포티 FT 과정까지 가서 사실 FT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급이 되고자 하는 거는 진짜 자발적인 거다. 계속 자발적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니 교회가 묵인하는 순간 그게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 대표의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예. 나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내가 말렸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감경의 사유가 되지. 책임 회피의 그 어떤 명분이 되지. 그러나 자기는 보고 즐겼잖아 한마디로. 그 즐겼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충성하는 리더가 배출됐다? 그 상황을 즐긴 거 아닙니까? 그 수혜자 아니에요? 책임이 그러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목사가 확실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저희 보도가 나가고서 바로 또 내부 그 홈페이지에 막에다 뭐라고 올렸냐면 또 뭐 가짜 뉴스를 검증하고 좋은 언론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왜곡했다라는 식으로 올렸고요. 우리 교회 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보도했던 날 아침에도 그 교회 앞에를 찾아갔었거든요. 네. 저희 또 다른 김준수 기자랑 함께. 왜냐하면 찾아갔던 이유가 그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멀리 사시던 분들도 교회가 왜냐면 새벽마다 모임이 있고 하니까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멀리서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인근으로 이사 오거나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하고요. 그 LTC라는 리더십 훈련을 할 때도 6개월씩 이제 합숙 같은 거를 또 기혼자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하는데 되게 좁은 공간에 예전에 뭐 거기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진짜 앉아서 같이 자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근데 지금 그 교회 주변으로 몇 명씩 그룹 홈처럼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신천지하고 많이 다르네. 근데 어쨌든 아침에 새벽에 6시에 항상 그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것과는 정보를 몰랐어요. 요즘에 원격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가면은 어쨌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분 말고라도 저는 만나보고 싶어서 사실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원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뭐 조금씩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제가 좀 잘못 짚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공동체 집이 사실 저는 어디 어딘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문이 한 집이 열려 있었어요. 뭐 열려 있고 여기 빛과 진리 교회라고 써 있는 거죠. 교육관이라고.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 저는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나 할까 하고 잠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계세요라고 했고 거기서 한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불쾌하셨죠. 사실 근데 불쾌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이잖아요. 아 문이 열려 사실 제가 교회를 찾아봤다가 교회가 닫혀 있고 문이 열려 있어서 잠깐 들어왔었는데 실례가 됐다면 너무 죄송하다 그냥 명함만 드리고 혹시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냥 하셔도 좋고 저는 일단 가겠다라고 하고 저는 딱 그렇게 하고 왔어요. 네. 신뢰를 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김영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와서 제가 와서 그 여자분한테 무단으로 제가 침입해서 왔고 그 여자분한테 되게 여러 가지를 묻고 갔다 얘기하는데 이런 것부터가 지금 본인이 왜곡하고 계시거든요. 무단 침입이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본인이 사실은 저는 이 목사가 뭐가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 적게는 4, 5년, 막 10년 이렇게 교인이었어요.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제 삼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음해 세력이야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 통상이 이제 목사라면 무고를 당하고 음해를 당하면요. 다 이게 내 책임이다. 내가 정말 부덕하다. 이렇게 나와야 양식 있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 드러내놓고 음의 세력이다, 신천지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형적인 이 패턴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나쁜 목사들의 행태들의 레파토리가 재탕탕탕되는데요. 그렇죠. 그 딴 것도 되게 이런 루트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전에 카이로스에서 이전에 한번 주제로 다뤘던 이재희 목사도 그런 CTS니 뭐니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자리들을 다 하면서 본인이 교회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물타기 하듯이 희석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런 방송도 나오구나 이런 직분이 있으므로 안정해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안정감을 이렇게 내비치고 마치 검증된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외제차 지금 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곽선희 목사도 람보르기니 문제가 되니까 교인이 선물해줬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죠. 그리고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과 그런 게 지적받으면 옛날에 자한당 애들이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하듯이 항상 이 교회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 배후에 신천지 이단 세력이 있다. 교회 음행 세력이 있다. 이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아주 다시 한번 총집결돼서 합쳐진 또 하나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목사다. 그런 교회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다뤘던 모든 교회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면요. 모든 교회들이 똑같습니다. 제 이 카이로스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기 전에 평안나무 보도가 먼저 나갔습니다. 네. 그 평안나무 보도 기사를 보고요. 제 지인들이 그 밤 12시에 제가 그 평안나무 보도 기사를 제 개인 페이스북에 밤 10시쯤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그분이 12시 넘어서 보셨어요. 근데 그 12시 넘어서 이분 저분들한테 평안나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왔는데 다들 똑같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지인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진리의 교회를. 그러면서 김명진 목사와 그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딱 듣기에는 좀 과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다더랍니다. 그러나 이런 뭐 똥 얘기라든지 구데기라든지 그런 건 하지는 않았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 아주 과할 정도로 자기 교회 프로그램과 담임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이고 조금이라도 그건 좀 과하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담임 목사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사이비 교주 추앙하듯이 그렇게 기세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아주 논쟁이 붙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미 그 종교 중독에 빠져 있고 그 소위 신앙적으로 구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리자고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 마귀 세력들, 사탄 원수 마귀 세력들과 세상 언론들이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누가 봐도 이 빡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훈련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아주 이런 고귀한 이런 신앙 훈련의 과정을 왜곡하고 곡해시키는 사탄 마귀들이 하는 공격이다. 딱 그 시각에서 지금 이거를 바라볼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아유, 답답합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목사가 어떤 본인 명의로 이제 땅들을 사놨다가 그거를 이제 농업법인 세워서 그쪽으로 옮긴 정황들 이런 거 다 6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죠? 네, 뭐 가능 그 교회 분들 말씀으로는 그러세요. 창조 경제 하는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교인 분들은 이 학교가 인가가 안 된 줄 알고 그렇게 다 보내시는데 인가 안 났어요? 인가 안 났고요. 문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비는 한 달에 80만 원. 몇 명이 초등학교 다녀요? 한 70~80명쯤 그 안에 있고 성교원도 따로 있고요. 예, 그런데 성교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가 청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신생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것도 그 교인이고 어느 단계 어느 급수까지 가야지 아이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걸 경쟁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부금 입학제라는 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기부금을 많이 낸 손으로 끊어서 이제 입학을 시키는 거고 올해 가장 많이 낸 분이 4,800 내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 예장 합동은 이거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자기 교단으로 자기 교단에 가해진 의혹들만 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없을 행동들, 행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절한 자성 노력, 자성의 메시지라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지금 뭐 그 집단이 저기 천주교를 이교라고 하고 있어요. 이교. 이단도 아니고 이교야. 이슬람교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이단하고 이교는 아 그러니까 다른 종교다 이런 거죠? 다른 종교,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단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다른 네. 거고요. 이교는 아예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쵸? 다른 종교라는 네. 거죠. 예. 예장합동이 이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싶네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교단에서는 또 뭐 야 우리는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합동 그 교단은 그 오정현도 뭐 봐주고요. 아, 이주석 선과죠. 예, 이주석 선과정을 해주고 전병욱도 손방망이 조절하고 우리 저 김다정 그것도 이제 봐주고 역사가 너무 그 유서가 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분호회장을 네. 맡고 있고 분호회장이면 사실상 그 노회에서는요. 다음 노회장이에요. 바로. 다른 부총회장이 다음에 총회장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하여간 노회장은 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순번만 돌아오면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러니까 그래요. 분호회장은 약간 분호회장이 자동으로 이제 노회장이 예. 되는 거고. 그래 왜 김수환 목사님 같은 경우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자동적으로 노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 난리를 쳤었던 거잖아요. 이 노회 분위기가 예전에 그 전병욱 건을 다뤘을 때 이 노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땠냐면요. 네. 야 이거 너무 길게 끌고 전병욱 이슈가 너무 세상에 알려지니까 우리가 욕을 너무 먹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한 겁니다. 그때 단호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김영남 목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김영남 목사의 그 인맥들이 노회를 그 노회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평양로에도 이 김명진 목사의 뭔가 이렇게 인맥이 있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왜냐하면 아웃사이더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예에서요? 네, 예.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이제 나는 여기 분회장이고 노회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노회를 상대해야 되고 총회를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야, 그 노회하고 총회가 네 편이냐? 그럼? 합동은 똥밟은 거죠. 예. 예전에 그 합동 총회 이성희 총회장도 그 본인 교회 반야월 그 교회에 김영남 목사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커지자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하고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셨죠. 네. 아 김명진 목사를 과연 그 합동 총회에서 의리들이 그렇게 의리의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비호를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해줄지. 예. 그 다음이 뭐 어떻게 비춰질지 예,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예, 이건 네. 정말 한국 교회에 예, 뭐 정말 예기치 못하게 닥친 어떤 그런 우환이 아니라 이건 정말 축적되어 누적되어 온 적폐가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모든 목사들이 그렇거든요. 그 이게 노예화했어요 교인들을. 교인들을 노예화했고요. 그 극단이 바로 김명진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김명진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총신 나오고 그렇게 해서 목사하고 계속 예,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다면은 이건 정말 아이고 모두 다 우범자란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 어디서 이 땅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교인들을 노예화하다니. 종교는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지 노예화하지 않습니다. 노예화하는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사교입니다. 종교는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뭐 더 하고 싶은 혹시 김명진 목사 측근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반론을 듣겠고요. 제가 김명진 목사와도 거의 1시간을 통화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네. 제가 충분히 얘기는 들을 거니까요. 반론 요청 뭐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저희는 네, 오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씁쓸한 얘기인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제보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한번 내부고발을 굉장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그릇됐다는 거를 인식하시는 순간 용기 있게 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로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그 개인이 아둔하거나 어리석어서 이렇게 그 교회에 가서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 개인의 욕망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듯이 네. 그 사기치는 사람들의 아주 사기를 치고자 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정교하고 교묘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비싼 네. 차 사주면 저한테 그루밍 당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해줄 리가 없지. 네.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 피해자들, 그 이 교인들한테 비난 여론이 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내부 고발을 해주시고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용기 내주신 분들을 좀 저희가 따뜻하게 네. 따뜻한 시선으로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도 나가자마자 기자님 이제는 그 교회에 새롭게 그루밍되고 속을 사람은 없겠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참 죄송하지만 그걸 제가 장담할 수는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시민 여러분들이 뜨겁게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공론회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두 분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